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금일의 메뉴 오리 혼제. 이거 이것 좋았어. 근데 이거를 볶음밥에 해먹는, 그냥 넣어서 먹는 거 어떻습니까? 볶음밥에 이 재료를 다 넣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네.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볶음밥에 여기 있는 거다 넣는다. 아니다, 따로 먹어야 된다. 이 맛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오리 훈제고기의 본의 맛을 잊을 수 있다. 아니다. 이것대로 맛있다. 조금만 섞어볼까? 그럼 차라리? 다 넣긴 좀 그러니까. 김치 괜히가 좋은 것 같다. 한번 봐볼까? 약간 보쌈 대신에 오리가 있는 느낌이구만. 오늘의 메인 메뉴. 오늘 사실 이것만 먹으려고 했는데. 비비고 새우 볶음밥. 요거를 사왔습니다. 일단 데펴놓고. 가스를 안 넣었잖아. 오늘의 메인 메뉴죠. 돌려. 아닌데, 그래도 돌려.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진짜. 이걸 열어야 넣잖아. 아닙니다. 그냥 사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실험 삼아 넣어보는 건데, 원래 안 넣었는데. 마침 오늘 토스트 먹겠다고 잼 사왔거든. 마가린을 좀 해서 좀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? 마가린에 잼이 조금 묻어있거든요. 섞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, 이거 빨리 넣어야 될것 같은데? 안 된다, 떨어지면. 아니야, 이거 불러줘.
아, 반갑습니다. 마가린 냄새가 나네. 아, 먼저 화장실 열어놔야 돼. 아, 좋은 지적이었습니다. 아, 완성됐군요, 벌써. 아, 끝났네. 끝났어. 아, 오늘의 완성된 새우볶음밥입니다. 자, 아, 짜핫 됐고. 아, 혼자 오리고기를 좀 구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아, 아, 일을 만들기가 싫은데. 하하. 어, 참. 아, 일을 만들기 싫은데 자꾸 일이 생기는군요. 이것도 길 아니다. 그냥 하자. 오리고기도 구워가지고. 하하, 이거 바추고기다. 그렇지. 맞아요, 맞아. 바추고기. 아, 아, 기름 튄다. 약하지. 충분해. 아, 젓가락 일부러 안 들고 왔는데 가져와야겠네. 젓가락하고. 아유, 아이고.
이건 무슨 소스예요? 간장 같은 거구나. 아, 매콤한데? 이걸 무슨 소스라고 그러지? 똑같이 매운 건가? 아, 똑같은 거네. 아, 이걸 무슨 맛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? 잘 모르겠구만. 어쨌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새우 볶음밥. 어. 아, 오늘의 썸네일이 걸려야 되겠다. 아, 너무 어두운데? 빛을 좀 받고 싶은데? 아, 아, 그냥 하자. 섞어 먹어도 맛있었겠다. 볶음밥하고. 아, 앉아서 먹을까요? 아, 아, 양파. 나쁘지 않은데? 아, 여기 백김치 있음, 백김치. 아, 아!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. 아. 같이 먹으니까 괜찮긴 하네, 그래도. 아, 저 고추 안 좋아합니다. 매운 거 안 좋아합니다. 아, 아, 걸렸죠, 걸렸죠. 아, 어, 아, 아. 목이 앞이 나오게 돼야 돼. 아, 아.
골프채라니 옷걸이지. 훈제는 제가 산 게 아니라 모르겠네. 이게 얼마였어, 볶음밥이? 5,600원인가? 아닌가? 3,800원인가? 얼마였죠? 모르겠다. 가격 기억이 안 나네. 5,600원이야. 5,800원인가? 이거 얼마예요? 아시는 분? 슈퍼마켓에서 사면 이거 얼마입니까? 4,000 얼마인가 아니야? 안가? 5,800원인가? 잘 기억이 안 나네. 오늘도 먹방 최초 공개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아, 맛평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
밥 먹을 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. 말 시키는 것도 그렇고. 아시겠습니까? 이상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. 저도 그렇지만요. 아, 배부른데? 맛 20번째 얘기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 여러분의 상상을 깨고 싶진 않군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.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. 왜 이렇게 맛을 표현하는지 아십니까? 왜 이렇게 표현하나? 내가 생각한 그 맛이야.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? 그냥 내가 생각한 그 맛이 그대로 나와. 그래서 이 맛은 생각한 그 맛이지. 여러분 훈제 오리고기 먹으면 생각나는 그맛 있잖아요. 그 맛이에요. 내일의 메뉴 김치찌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시장 갔다 오기가 귀찮노?
아, 다 먹겠다. 와, 빡센데? 빡세. 먹기 빡세군. 아니, 원래 새우볶음밥만 먹으려고 그랬는데. 이거 갖다 줘가지고. 다 먹어. 아예 없어졌네. 아,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. 어쨌든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